방금 이 신미정 씨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 암이 네 군데가 있었는데 떼내서 검사를 해보니까 세 군데는 어떻게 정상으로 돼버렸고 나머지 한 군데가 어떻게 됐다고? 예, 네,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암세포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검사를, 이게 조직검사에 걸려가지고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여러분, 암세포도 실제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카이스트 그 과학자들이 그거를 밝혀냈어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왜? 왜 돌아갈 수 있죠?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왜 그러면 여러분이 유전자가 변하니까라는 대답이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 왜일까? 신기하네. 강의 다 들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는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아, 그게 정말 그렇구나.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게 확실히 나타나요. 아, 작년에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읽어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게 보여. 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한 50%밖에 이게 와닿지 않아요.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다시 듣고 하면 그게 60%가 되고 또 다시 들으면 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세 번째 듣는데.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아는 것이 더 강해지고, 그 알므로부터 받는 그 생기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저도 참, 내가 앞으로 정말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확실히 깨달아지고, 더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아, 더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야,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냥 한번 들어봤어. 그저 그렇더라. 이렇게 되면 그 힘을 받는 정도가 너무 너무 약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쭉 해드린 것은 무슨 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했냐고 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그 말을 제가 확실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해드리기 위하여 이때까지 쭉 그 증거를 과학적으로 갖다 댄 거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내가 마음이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좋은 뜻, 긍정적인 뜻, 희망, 절망이 아닌 그거를 담으면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그것이 담겨 있는 한 계속 생기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 내면의 마음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는 다음 이제 앞으로 나오는 강의에 계속 될 겁니다.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네,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뜻에 반응한다. 뜻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뇌입니다. 그렇죠? 뇌가 없으면 뜻 없어요. 그렇죠? 네. 뜻이 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 심미정지처럼, 아,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뜻, 이때까지 내가 담아두었던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아두었던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아,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 참 까다로운 여자죠. 네. 얼마나 까다롭고 요것도. 그래서 마음에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고. 네. 네. 혹시 이럴까 저럴까 다 까다로. 근데 이제는 생글생글, 예,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켤 수 있는 생기를 주시는 분인데 그 생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다. 즉 조건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 완전히 무조건적인, 예, 정말,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 아닌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랑만, 그런 사랑만이 진실하고, 그런 사랑만이 선하고, 그런 사랑만이 아름다운 사랑. 아, 그런 사랑을 더 받아보자. 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더 깊이, 더 자세히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자꾸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이 뇌에 들어오면, 어떤 뜻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뇌파가 결정이 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도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딱 보면 완전히 전자 제품이에요. 네, 다 전자 제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전자 제품이에요. 이 전자 제품의 성능은, 기능은 이 전자제품 안에 어떻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뇌파라는 것은 왜 뇌파가 생겨요?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우리 몸 전체, 심장에도, 우리의 근육에도, 우리의 장에도, 특히 우리의 뇌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게?
그래,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전기로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 배터리 속에 전기가 있어야 살아있어요. 방전이 돼서 배터리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 핸드폰? 죽어버려요. 모든 기능이 안 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좀 나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전기, 우리는 전기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전기 없으면 죽어버리니까. 전기 없으면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뭐예요? 발생하지도 않고, 그 뇌파가 없으면 죽은 뇌죠, 뭐. 근데 전기, 여러분 몸 안에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 어디서 와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전기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옵니다. 예. 네.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와요? 여러분이 쌀밥 먹으면 쌀밥 속에 있는 뭐예요? 탄수화물. 예. 네. 사실 지방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떻게 형성이 되죠?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란 건 뭐예요? 빛이, 햇빛이 와서 무엇과 무엇을 합성시키는 작용을 광합성 작용, 혹은 탄소동화 작용,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합성이란 것이 무엇과 뭐를 합성하는 거예요? 네, 탄소와 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식물이 있어. 식물은 뿌리에서 뭐를 흡수해요? 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잎사귀로부터는 뭐를 흡수해요? 네? 탄산가스, CO2. 이거는 물은 H2O. 그래서 여기에 잎사귀 속에 있는 엽록소에서 만나요. 잎사귀. 잎사귀에서 만나. 만나면, 이 탄산가스에 있는 탄소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산소는 이 식물이 어떻게 해요? 탄산가스를 흡수해다가 산소는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산소를 받아요. 아시죠? 그리고 식물은 뭐만 차지해요? C, 탄소만 차지. 이 탄소가 탄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C가 왔어요. C 탄소하고 이렇게 물이 만났어. 그래서 탄소와 물이 서로 만나서 뭐가 돼요? 자, 탄소는 탄, 물은 뭐예요? 수. 여기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 그래서 탄수화. 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그래서 물과 탄소를 탄수화물로 결합시켜서 합성시키는 작용은 뭐가 할 수 있다? 햇빛이 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다. 물은 막 파란색으로 합시다. 물. 물. 그 다음에 탄소는 까만 거니까 까만색. 그런데 물하고 탄소하고는 절대로 화합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탄소가 뭐예요? 여러분 저게 보이는 거 있죠? 시커먼 거. 스피커 바로 뒤에. 저게 뭐예요? 숯검정 숟가락, 숯이에요. 숯이 저게 탄소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를 만들려면 숯을 저걸 이제 가루로 만들어. 그 숯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물병에 넣고 물을 부어. 그러면 여러분 물병 안에 탄소와 지금 탄소 숯과 뭐가 만난 거예요? 물이 만난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서로 합성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조금만 나누면 어떻게? 탄소는 탄소대로, 숟가루는 숟가루대로, 물은 물대로 딱 분리돼 버려요. 이거를 합성을 시켜야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와서 그 탄수화물 합성 공장이 있어. 그게 어디예요? 그게 잎이에요. 잎. 오. 그 식물의 잎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여러분 영어로 식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플랜트라고 불러요. 플랜트. 여러분 우리는 플랜트 그러면 플랜트는 식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틀렸어요. 플랜트는 원래 뜻이 뭐게?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네, 공장.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파워 플랜트. 에너지 파워를 만들어 내는 공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울진에 우리가 핵 그렇죠. 뉴클레어 파워 플랜트. 핵 발전소가 있다. 파워 플랜트. 플랜트는 공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잎사귀를 가진 식물은 알고 보니까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탄수화물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받기 이 결합되지 않는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 게 뭐예요? 햇빛이에요. 예. 그래서 이 탄소와 이 물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햇빛이 끼어들면 이게 안 떨어져요.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쌀을 먹는다, 고구마를 먹는다, 감자를 먹는다, 오늘 저녁에 잡신 밤을 먹는다, 바나나를 먹는다 하는 게 다 뭐예요? 알고 보면 뭐 먹은 거예요? 이 그림 보고 얘기하세요. 뭐 먹은 거예요? 햇빛 먹은 거예요. 그 햇빛이 뭐예요? 전기예요. 햇빛이란 건 본래 전자파거든. 전기예요. 전자파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탄소는 우리가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자, 이 탄소는 우리가 산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이 탄소 C하고 결합해서 뭐가 돼요? CO2, 탄산가스가 돼가지고, 탄소는 탄산가스로 내보내버려. 그럼 물은 어떻게 해요? 소변에서 내보내버려. 우리 몸에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요? 햇빛!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자, 누가 고안을 했는지 끝내주는 작품이에요. 응? 그리고 식물들도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산소 공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제품이에요, 아니에요? 전기 제품이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전기가 완전히 고갈되면 어떻게? 전기가 안 흐르면 그때 죽어버려요. 전기 제품이에요. 그 우리는 참 어떤 구조물인데 전기를 사용하는 구조물에 불과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계나 우리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과 이 기계가 전기 제품이 다른 점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 이제 AI를 이용한 무슨 로봇, 예?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뭐, 우리 인간도 기계고, 얘도 기계고, 다 같아져 버리면 곤란해. 여러분, 기계가 결국, 전기 기계가 도달하지 못하는 선이 어디게? 이 머리 돌아가고 지식적으로 계산해내고 생각해내고 이론을 따지고 하는 게 다 해요. 뭐는 못할 줄, 뭐는 못하게? 사랑이 뭔 줄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예요. 생기가 뭐 생기를 몰라. 진선미. 구별 못 해. 하, 아름답다를 몰라. 와, 감사하다. 몰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야만 건강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의학 교과서로 탁 사용할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병이 없어질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탄수화물 속에 이 물과 수분과 탄소와 물을 결합시켜주는, 합성시켜주는 소위 결합 에너지라고 부른다, 화학자들. 결합.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햇빛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제가 이때까지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생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실제로는 이 생체 속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죠.
여러분 자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특히 암 검사한다고 무슨 캣스캔이니 이런 그 이 피폭량이 아주 많은 검사들을 자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많이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지어는 자외선 여자들 요즘 한국 여자들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뭐예요? 예. 네. 얼굴에 잡티. 잡티는 왜 생겨요? 자외선 때문에 생겨요. 자외선이란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의 주파수와 파장의 차이 때문에 이 여러 종류의 전자파가 있어요.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뇌파를 베타파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awake, normal, alert, consciousness 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말 뭐냐? 이게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정상적이고 깨어 있는 상태가 베타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100명을 뇌파를 검사하면 99명은 다 베타파를 가지고 살아 하루 종일. 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만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저 뇌파를 이렇게 맨 위에 베타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파동에도 그러니까 파죠. 파는 파동이라는 뜻인데 파에는 잔잔한 파동이 있고 성난 파동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음성에도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음파란 게 있어요. 그 음파를 컴퓨터로 이렇게 쫙 찍어보면 거친 소리가 있고 잔잔한 소리가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 목소리가 거칠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예. 네. 우리 유전자는 말이에요. 이래서 하면 여러분이 못 듣고 있어요. 또 특히 아기들 울면서 아! 그 컴퓨터로 이렇게 음파를 찍어 보면 아주 파동이 나빠요. 그러니까 나쁜 파동 이렇게 뭐예요?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그 이 파동이 뭐예요? 주파수가 빨라요. 너무 빨라. 그래서 이런 파동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짜증이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부드러운 소리 노래를 하면 그 노래 소리의 파동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잔잔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게 알파파예요. 부드러운 파야. 또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 못 들어줘. 같은 노래인데 파동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리고 유전자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결도
성난 물결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잔잔한 물결. 예. 예. 그래서 아름다운 물결. 예. 그래서 우리는 파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결국 우리 유전자는 그런 파동, 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반응도 달라져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부드럽고 잔잔하다. 그러면 아 마음이 어떻게 돼? 평안해진다. 마음이 잔잔하다.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아주 그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사울 왕이 막 화가 나서 막 그럴 때 누굴 불러요? 다윗을 부르잖아. 그 다윗이 뭘 쳐요? 이 수금을 치면 그 사울 왕이 아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 그러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예 긍정적이 되고 예 그러면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 주파수에 그 알파파 주파수에 맞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러면 잠도 잘 오고 결국 우리 유전자는 우리의 몸 속에 흐르는 뇌파로부터 시작하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베타파가 흐르면 이게 날카로운 파 막 주파수 빠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 날카롭다라고 할수록 짜증이 많아. 아이 짜증나. 아, 그것도 그게 잘 될까? 그 자식이 이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아, 나 골치 아파 죽겠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타파를 가지고 살아. 그래서 베타파가 항상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게 즉각적으로 베타파가 돼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유전자에 자 그러니까 뇌파가 이제 되고 이 뇌파가 우리 몸 속으로 흐르게 되면 생체 전자파가 되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 생체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가? 그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이 신경은 이 생체 전자파를 전달하는 전선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유전자. 결국 어떤 전자파가 흐르느냐는 내 뇌파가 어떤 파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내 뇌파가 베타파. 냐 알파파냐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좋은 알파파가 흐르게 되면 우리 유전자는 아주 편안하고 이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 드디어 여러분의 그 상처난 유전자가 어떻게 복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내 내면에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품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뜻, 그것이 좋은 뜻이면 우리 뇌파가 무슨 뇌파가 돼?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좋은 음악을 듣고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고, 와, 정말 좋구나. 이러면 내 뇌파가 알파파가 돼버려. 그런데 아이 시끄러 죽겠네 짜증나
그 베타파가 되면 짜증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뜻이 들어오는데,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는 뜻에는 여기는 진, 선, 미 또는 사랑의 뜻 또는 긍정적인 뜻이 들어오면 뇌파는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알았다. 아, 그러면 내가 희망이 있구나.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망가졌던 유전자들이 여러분 복구가 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암세포가 어떻게 망가져서 변질돼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던 암세포 안에서 어떻게 그 망가진 상처받은 유전자가 복구가 되면서 암세포가 점점 어떻게 정상세포로 되어 갈 수 있다 이거죠. 박수.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문제가 질병이 생기고 유전자의 변질이 생기는 것은 마음과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런 좋은 뜻이고 이쪽에 나쁜 뜻은 뭐예요? 진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이죠. 네, 배신당했다.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미의 반대는 더러움. 그래서 우리가 에이, 더러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더러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의 반대쪽으로 가면 죽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네. 안 입고 죽겠네.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유전자들이 꺼지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온 몸에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파를 유지해야 되겠어요? 알파파. 예. 네. 이거는 맨 밑에 거는 델타파고, 이 델타파가 흐르면 우린 자야 돼. 졸려 죽어. 안 자고 싶어도, 깨있고 싶어도 안 돼. 델타파가 일단 시작했다 그러면 우린 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빨리 운전을 해서 빨리 애들과 내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데, 우리 몸 컨디션은 뭐예요? 너무 피곤해져서, 지금 자야 돼. 좀 쉬어야 돼. 그러면, 델타파가 돼. 델타파가 되면, 나는 가다가 졸음 심퇴해서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난 자기 싫어. 그래도 골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생체 전자파의 지배하에 살아요.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파파가 되려면 이 베타파 지배하에서 살다가 알파파가 되려면 베타파로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선택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베타파야.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 베타파로 내가 살아가면 내 유전자가 회복할 수 없어. 나는 알파파가 될 거야. 라면 선택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 걱정 짜증나고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 말은 내 베타파가 알파파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똑같아.
같은 말이에요. 왜? 결국 우리의 유전자들은 우리의 건강 상태나 우리의 느낌이나 마음 상태도 유전자 상태와 같은 거예요. 유전자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느낌도 달라지고 내 세포의 건강 상태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 속,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자, 그래서 베타파에 있는 나. 그래서 베타파에 있으면 자꾸 걱정스럽고 짜증나고 두렵고, 예. 네. 그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안 되는 거예요. 장애라는 게 뭐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지? 근데 화를 안 내려고 해도 뭐예요? 좀 참으려고 해도 조절되어야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게 조절이 좀 됐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조절 장애, 공황 장애, 두려움이 자꾸 두려워지는데, 옛날에, 아,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예, 이러면 조절이 됐어,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안, 더 이상 조절이 안 돼. 그 상태를 뭐라 그런다?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사로잡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로잡히는 이유가 뭘까? 자,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잘 봐야 돼요. 결국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뇌파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뇌파를 알파파로 해줘야만 우리의 유전자는 자유로워져. 예. 그러면서 망가졌던 유전자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가장 자유를 느껴요? 무엇을 느낄 때 자유를 느껴? 사랑해요. 아, 그러니까 그 어린 이상구가 우울증에 걸렸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버렸다. 그거는 거짓이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왜 우리는 거짓에 사로잡혀가지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 속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알고 보니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뭐요?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낄 때 우울증으로부터 베타파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내 베타파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야.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생체 전자파는 뇌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런데 이 뇌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뜻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쪽에 이 뜻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뜻을, 이 부정적, 이 뜻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될 수도 있어. 그에 따라서 유전자가 병들 수도 있고 또 유전자 병든 유전자가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로 다시 뭐요 회복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확실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쪽 사랑 에너지, 진선미 에너지와 이쪽에 그 악한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쪽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쪽에는 뭐밖에 없냐? 조건이야. 네가 착하게 잘 살면 내가 복 줄 거고, 네가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나는 너를 벌 줄 거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 안 살아. 당신이 약속한 대로 나한테 잘 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나는 뭐야? 미워할 거야. 이런 조건적 사랑의 지배. 이쪽은 무선적이에요. 알고 보니까 조건적이야. 조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 하면 율법적이라는 말입니다. 법적이야.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잘 봐줄 거고, 법 안 지키면 뭐야? 혼날 줄 알아. 그런 것이 옳다. 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옳다라는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을 벗어나서 이쪽에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느니라?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6장 보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냐, 조건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적 사랑, 즉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뇌파가 결정이 돼요. 결국은 내 뇌파, 생체 전자파를 결정하는 에너지는, 내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구나? 영적 에너지야. 그렇죠? 영적 에너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느냐, 내가 어떤 사랑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벌 주셔야죠. 이런 분들을 가끔 봤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 속에도,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선적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잘해줄 수 있지.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당연히 안 되지. 이런 세뇌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게 진리야. 조건적이면 우리에게 생기가 될 수가 없잖아. 왜? 조건적이면 누구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이지. 하나님이, 이상구, 너 내가 준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만 내가 복 줄 수 있어. 아, 그렇게 안 살면 뭐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줄 알아.
여기에서 끝나면 생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에서 시작해서 뭐에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옮기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완전히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끝까지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영한다? 뜻에 반영한다. 이 뜻은 진선미의 뜻과 이 무조건적 사랑, 긍정적, 긍정의 뜻. 여기는 좀 반대편. 그러니까 이것을 다 영적을,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쪽 영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영, 성령. 이 조건적인 영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 악령이라고 불러. 그래서 악령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상대방에게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법을 딱 정해놓고 이대로 해야만 내가 잘 봐줄 수 있어.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어느 쪽이 감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그런 건,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만 힘,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뉴 스타트의 원칙을 하나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선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는 이쪽, 성령의 영적 에너지와 악령의 영적 에너지를 다 이제 합쳐서 모든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뭐를 결정하고 있어요?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일까? 아니면 베타파일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은 무선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다? 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 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는 자유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안 주니까 우리가, 아, 걱정하기 싫다.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싶다. 아, 이제 좀 편한, 마음이 편해지고 싶다. 그래도 악령은 내 시킨 대로 해. 너는 자유할 수 없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성령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네가 지금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구나. 나에게 맡겨라. 내가 주는 알파파는 너희를 베타파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네, 박수. 멋지죠. 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 이렇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결국 우리가 우리 유전자가 망가지고 변질된 것은 우리 유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유전자는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의 자유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데, 이게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올가매져가지고 자유 없이 살다 보니 결국은 유전자들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유 없으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해서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 없다면 나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와, 무조건적 사랑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 유전자가 우리가 죽을 것까지는 없네. 우리 암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그래서 회복되게 돼요.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으로부터.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 중에서 최고의 과학이에요. 최첨단 과학이에요. 성경은. 그야말로 과학이지. 그냥, 좋은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